자, 관계사 포커스 58조 58 워크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였어요. 됐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문법이 어느 문법으로 연결다리입니까? 관계부사. 그렇죠. 관계부사로의 연결다리였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나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무슨 격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미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도 없고 대도 안 되는 이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58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배웠던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죠. 관계사 생략 가능. 하지만 이게 무조건인 건 아니죠. 방금도 살펴봤듯이 단 뭐가 아닐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격이지만 안 되는 거 단 1, 단 2가 있네요. 됐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도 생략이 안 됩니까? 그렇죠. 계속적일 때도 안 되죠. 계속적 용법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싶으면 접속사 and, but, 뭐 for 이런 거 있죠. 접속사 플러스 어떤 명사, 접속사 플러스 명사로 해서 똑같은 문장이 가능한가? I have a son, 쉼표, who is a soccer player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가 없죠. 물론 주격이라서 안 되기도 하겠네요. 예, 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면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거나 계속적 용법일 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 자, 생략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 뭡니까? 그렇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녀석 뒤에 오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뭐 in the room이라든지 in the room이라든지 뭐 running이라든지 또는 뭐 made, I have a car which was made in Korea. 나는 어떤 차를 갖고 있다? 만들어진 차를 갖고 있다. I have a car는 car인데 which was made in Korea. 갖고 있는데 which was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which was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made가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PP 과거분사라 그러죠. 과거분사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car을 충분히 얘들이 없어도 꾸며주는 말이라는 표시가 가능하죠. 이런 경우가 생략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 이 경우에도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거나 또는 계속조용법일 때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똑같이 단 1과 단 2 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똑같은 규칙이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없다 그랬다가 막 이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관계사 파트가 전체적으로 어떨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고 있다가 어떨 때는 대스를 써도 된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안 된대. 마음 그동안 뭐 아이스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기 귀찮아가지고 무조건 뭐 됐만 열심히 써졌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됐으면 안 돼 막 이럽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었고요. 빠트린 게 있나? 뭐 문제 풀면서 빠트린 게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뭐 선생님이 나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는 얘기는 일단 우리말로 뭔 얘기하고 싶은지 파악해보면 되겠죠. He's not the man whom I want to meet. 그래서 그는 뭐가 아니다? man이 아니래죠. man은 man인데 누가 뭐하는? 그래서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man이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품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봤던 뭐 우리가 규칙을 정리했던 규칙을 A 규칙과 B 규칙이라 합시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A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뒤에 특징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면 얘기했던 게 뒤에 형태적으로 뭐가 오고 주어와 동사가 오고 그다음에 절대로 이딴 거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좀비 때려잡자라고 했죠. He is not the man whom I want to meet him.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사는 완전해야 제맛, 불완전해야 제맛? 제맛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the movie that she saw last week? 그래서
그 영화 뭐냐? 그러고 있죠. 영화는 명화인데 어떤 영화? 그녀가 last week에 봤었던, 그녀가 지난주에 봤던 영화가 뭔지 묻고 있고요. 그러면 A 규칙, B 규칙에 따라서 A 규칙에 따라서 뭐를 뭐 할 수 있다?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 그쵸? 총 출동시켜 보기로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at the mountain which is covered with snow. 뭐해라? 보라 그랬죠? 뭘 보래요? 산 보랍니다. 산은 산인데 어떤 산? 눈으로 덮여있는, 눈으로 덮여있는 산을 봐라 라는 얘기고, A 규칙, B 규칙, B 규칙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이를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covered의 뜻이 뭐길래? 커버가 덮다죠? 근데 covered는 뭐 바뀐 무슨 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덮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which is가 없어도. 그 다음에 요 문법은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했어요. 뭐의 모수식? 분사의 명사수식. 됐습니까? 마운튼이 덮습니까? 덮여 있습니까? 덮여 있어요. 해요? 당해요? 당해요. 그래서 무슨적 관계이기 때문에, 수동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ing형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PP형이 와줘야 된다는 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하고요. 오케이.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총 출동시키기 해보겠습니다. 1, 2, 3 전부 다. 그래서 he is not the man, who, whom, that 생략. 위치는 안 되죠. 누가 위치라고 한 것 같은데. Who, whom, that 생략이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앞에 돈무비 쳐다봤죠?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도 가능하다? that is도 가능하죠. 네. which is, that is, 그리고 생략이라는 이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딱 뭐가 들어가는 순간, 쉼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뭐 하세요? 산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번에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and i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의문사의 위치가 아니고 뭐의 위치란 얘기고, 관계 대명사의 위치란 얘기고, 그렇다면 이 앞에 쉼표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영역법이고 그리고 생략할 수가 없게 되버리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만약에 여기 쉼표가 있다면 이건 자체가 틀린 문장이죠. 네. 여기에 쉼표가 있다면 맞는 문장이긴 하지만 that은 안 되고요. But I, but he is not the man. 이상해지네. 여기 다 쉼표 넣으니까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네. 오케이. 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미치실 부분을 어법에 맞게 바르게 고쳤어라.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이네요. 네. 그렇죠. 누구를? 아름답게 는 소녀들을 뭐해라? 보아라. 그렇죠. 네. 아름답게 춤추고 있는 소녀들, 요거 안만 길어봤자 대상이고 안만 길어봤자 데미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look at them이죠. 걔들 좀 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름답게 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은 뭐고 beautiful이고 아름답게는 beautifully죠. 근데 해석상 뭐 그녀가 나를, 그녀가 그것을 뭐 그녀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줬다 해볼까요? 그녀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줬다. She made me. 그렇죠. Beautifully예요. Beautifully예요. Beautiful이죠. 왜 그러냐면 so was beautiful. 그렇죠. 매정식 문장. 오형식. 그래서 오형식 중에 5-2의 make a 어떤이죠 이건. 됐습니까? She made me beautifully의 해석도 그녀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줬다고. 여기도 아름답게 춤추고 있는 소녀들을 보아라. 해석상 여기에 있는 beautifully도 아름답게고, beautiful 자체의 뜻은 아름다운이지만 그녀가 나를 아름다운 만들어줬다는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얘가 똑같이 뭐가 됩니까? 아름답게가 되죠. 그쵸? 하지만 얘는 몇형식 문장에서,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는 뭐랑 뭐만 보호할 수 있어요?
형용사랑 명사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사 형태, 아름답게 하니까 beautifully 와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문법 아시죠? 네. 이것도 곧 여러분들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내방 접종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여기는 beautifully가 오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름답게 춤추고 있는 이라는 녀석이 소녀들을 꾸며주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춤추다는 댄스고 소녀들은 girls는 girls일 건데 girls가 댄스를 하는 거야? 댄스를 당하는 거야? 댄스를 하는 거야. 댄스를 당한다는 건 말도 이상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또는 뭐 그거랑 비슷한 거 뭐 두 같아 봐. 총 세 가지 같은 문장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얘를 좀 불러내는 게 좋겠네. 뭐 타이핑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으면서 맨날 불러내. 자, 그래서 아름답게 춤추고 있는 소녀들을 보아라. 일단 좀 써놓고요. Look at the girls 하고 첫 번째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 연필심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Dancing. 그렇죠. Dancing beautifully가 가능하죠. Look at the girls dancing beautiful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고 또 다른 버전은 모두 가능하여 Look at the girls who are dancing beautifully 또 가능하고 또 모두 가능해요 Look at the girls that are dancing beautifully 이러한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그냥 동사가 아니죠.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Look at the girls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뭐 쓸데없는 표시들은 좀 없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ook at the girls dance beautifully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춤추고 있는 소녀들 봤다? 룩에서의 뜻이 뭐죠? 보다 이 뜻이죠? 보다. 그렇죠? 그럼 지금 구조가 Look at A 한 다음에 여기에 동사에 원형이 왔네? 네. 이거 돼? 안 돼? 돼죠 이것도. 왜 돼요? 그렇죠. 이게 지각동사잖아요. 지각동사.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동사의 원형과 현재 분사. 뭐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To dance는 안 된다고 배우신 역사가 있죠. 네. 뭐 할 때 배웠어요? 오형식 할 때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총 네 가지 버전이 가능하네요. 됐습니까? 네. 이게 전부 다 누가 뭐기 때문이다. Look at이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중3이니까 배운 문법이 많잖아. 그동안 쌓인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의 똑같은 문장의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뭘 복습시켰는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고칠 필요도 없었죠 사실은. 됐습니까? 네. 자, 가능한 모든 버전들 잘 봐두세요. 이것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Look at the girls dancing beautifully. Dance beautifully. Who are dancing beautiful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지 계속 진행할까요? 네. 그래서 이 문장 보니까 그거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거 네. 하면 뭐예요? They are very interesting.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They are very interesting.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무엇은 그 책에 제시된 생각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이 어떻다? 매우 흥미롭다.
됐습니까? They are very interesting. 간단 버전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바로 답부터 볼까요? D 일단 타이핑 좀 해놔야 되겠네, 얘도. 아, 문장이 점점 이제 3학년이니까 길어지니까. D I dears 일단 뭐 present 그대로 쓰고요. present in the book are very interesting.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틀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뭐 할까요? 어느 걸로 선택할래요? 좀 짧은 걸로 할까요? 그럼 짧은 버전 뭐? The ideas presented in the book are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이제 여기다가 presented 앞에다가 뭐나 뭐 which are 또는 that are가 들어가 있는 이런 버전들이 모두 가능하죠. The ideas that are presented in the book are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아까 전에는 댄스가 댄싱 돼야 됐는데 이번엔 왜 present가 presented가 돼야 되지? 오케이, present의 뜻이 키를 갖고 있죠? 네. present, 선물 말고요. 됐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제시하다. 그렇죠, 제시하다라는 뜻이죠. 제시하다, 보여주다. 됐습니까? 네. 제가 지금 하는 수업 방식이 뭐라고요? presentation이라며. 네. 보여주잖아요. 됐습니까? 내가 프레젠트를 해, 내가 프레젠트를 당해. 그렇죠. 하지만 아이디어즈가 프레젠트를 하겠어, 프레젠트를 당하겠어. 프레젠트를 당해요. 그래서 아이디어하고 보여주다란 뜻의 프레젠트의 관계는 뭐의 관계? 하는 관계, 당하는 관계, 능동의 관계, 수동의 관계? 수동의 관계.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번 시험 범위가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프레젠팅이 올 거냐? 이 자리에다 프레젠팅 이딴 거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란 말이 돼버렸냐면 보여주고 있는 아이디어래요. 아이디어가 보여주기 뭘 보여줘? 걸들이 춤을 춰. 춤을 야, 이건 말도 안 되네. 걸들이 춤을 추는 거야, 춤을 당하는 거야? 춤을 춰요. 아이디어가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걸 당한 거야? 보여주는 걸 당해요. 됐습니까? 어이구, look Charlie, everything hotel is this. 난리가 났네. 헤이,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한테 선생님 수업 중이라서 카톡 한 번 더 보내, 카톡 좀 보내 선생님이 뭐 하기로 했다고 좀 얘기해주세요. 읽기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버전들이 가능하고,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잠깐만. 뭐가 좀 틀려 보인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Which were가 좋겠죠. 네. 왜 그렇죠? 이 책이 쓰여진 건 언제 일일 테니까? 과거의 일이니까. 이 책에 나타나 있는 생각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흥미로운 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fact, 현재 시제 쓰지만 제시되어 있는 건 과거니까 이렇게 이 친구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ideas는 복수니까 아가 올 게 아니 R가 올 수 있었는데 시제상 과거가 어울리니까 were가 어울리겠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집에는 뭐 그 집이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어스럽게 그 집이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다? 초록색으로 칠해진 하나의 문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House has what? A door. A door인데 어떤? Painted green. 됐습니까? 그래서 또 ing형이야? pp형이야? pp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어하고 페인트라는 녀석의 관계를 보는 거죠. 도어가 페인트를 하는 거야? 페인트를 당하는 거야? 페인트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이 페인트를 하는 거 보면 선생님한테 얼른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혹시 a door painting green을 발견하면 선생님은 딴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가 와서는 안 되겠고, 그 외에도 이 친구 봤습니까? 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봤어요. 네. 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쵸? 그래서 painted 앞에는 뭐나 뭐 which was 또는 that was 같은 것이 생각했죠. 어? 선생님 왜 was예요? 칠해진 건 과거일 테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is 써도 상관없습니다. fact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was 나 is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주격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는 것은 무슨 문법? 분사의 명사 수식이고요. 분사가 뭐뭐를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의 ing형 분사를 쓸 건지 뭐뭐가 뭐뭐를 당한 이라는 pp형을 쓸 것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오케이, 생략된 말 좀 쓰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is is the bag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요, 완성하면 이게 뭐다? 가방이다.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 그렇죠, 이것이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는 가방이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생략은 제외하고 몇 가지? 두 가지죠. 뭐 또는 뭐? 그렇죠, which 또는 대신 이유를 모두 다 얘기하면 첫 번째 뭐가 뭐이며 선행사가 사물이며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앞에 주어와 동사가 있죠. 이제 주어 동사는 SV라고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she likes it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좀비 때려잡으시라고 얘기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에서 얘기했던 A의 이유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read 이렇게 시작할까 명령문이죠. 뭐 해라? 읽어라. What? Many books. Many books는 many books인데 어떤? 쓰여진. 그렇죠. 영어로 쓰여진 책을 많이 읽으세요. 영어로 쓰여진 책을 많이 읽고 스트레스 좀 받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쳐다봤죠? 네. 그렇죠. 얘도 쳐다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얘 쳐다보는 거 별 소용이 없죠? 그쵸? 그럴 테니까 그랬었을 테니까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 뭐 또는? which, were 또는? that, were가 생각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which 또는 that에 대한 얘기하면 many books가 선행사가 사물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앞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니까 is와 관련 있는 것들은 다 탈락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분명히 언제 쓰여진 걸 언제 읽으라고 하니까 과거에 쓰여진 걸 현재 읽으라고 하니까 시제는 무슨 시제 선택해야 된다?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are의 과거형 which were written in Englis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boy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해라? 봐라! 뭘 보래요? 보이를 보랍니다. 그렇죠. 보이는 보이인데 뭐하고 있는? 아침에 조깅하고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얘 쳐다봤어요? 네. 얘 쳐다봤어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 또는 뭐? 또는 that is가 생략되었죠. 됐습니까? Look at the boy who is jogging in the morning. That is jogging in the morning. 근데 이렇게 그냥 안 지나갈 것 같죠? 그렇죠. 뭔 얘기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얘들은 지금 설명하는 건 얘들은 무조건 없어야죠. 그렇죠. 얘들이 무조건 없고 얘의 형태는 뭐도 가능하다? 조그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Look at A do, look at A doing.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현재 분사로 표현도 가능하고 동사의 원형, 뭐가 없는? 동투가 없는 형태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파트에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었냐?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를 뭐라고 착각하는 놈들이 있다? 동명사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 왜냐하면 조깅 뭐야, 아침에 남자아이가 보이가 조깅하는 것을 봐라 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틀린 해석이라고 하진 않죠. 네. 그쵸? 하지만 얘는 절대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3번에 2번 3번 딱 비교하기 좋아요. 3번에 2번 3번 북이 라이트를 합니까? 라이트를 당합니까? 당하니까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 리턴 썼고요. 보이가 조깅을 합니까? 조깅을 당합니까? 조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ing형이 이렇게 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번 시험 범위라고 누누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잉? 오케이. 그 다음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는데 생략 가능한 부분은 생략하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이거 선생님이 관계사 설명할 때 맨날 하던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뭐 해라 이거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뭐로 우리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일 이것이 그 연극이다. 됐습니까? 뭐 놀이가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연극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연극이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그 연극에 대해서 뭐 했다? 말했었다. 됐습니까? 이게 그 연극이다. 내가 너한테 그 연극에 대해서 말했었다를 한 문장 만들면 이것이 내가 너한테 말했던. 여기까지 지금 우리말로 하면서 관계사 절이 될 문장과 주절을 유지할 문장을 결정하는 거죠. 오케이. 나 같으면 이걸 거꾸로 써놓는다 그랬어. 됐습니까? 맨날 앞에 게 주절이고 뒤에 게 관계사절이니까 니들 학생들이 뭐라고 착각하냐 이런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요. 거꾸로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시고요. 그러면 뭐 찾기? 그래서 뭐하고 뭐? 더 플레이하고 이시죠. 그럼 뭐를 뭐로 바꿔? 기본적으로 위치로 바꾸죠. 그쵸? 그런데 이 about 뒤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녀석이 무슨 어로서 지금 이제 it이 무슨 어로서 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있단 얘기니까 이 위치는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자동으로 되는 거다?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이 it이 문장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대로 계속 있으면 걔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고 하죠. 됐습니까? 뭐 생략하고 쓰라고 했으니까 완성된 문장은 This is the play I told you about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play I told you about. 됐습니까? 이게 내가 너한테 말했었던 연극이야. This is the play I told you about. 그다음 계속해서 The bottle is heavy. My sister is holding it. 그래서 그 병이 무겁다. My sister가 그것을 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 해볼까요? Sister가 들고 있는 그 병이 무겁다. 이게 어울리죠? 됐습니까? 들고 있는 중인. 그러면 이 녀석이 가기로 했죠. 관계사절이 되기로 했고, The bottle is heavy가 무슨 절? 주절. 됐습니까? 그러면 뭐 찾기? 그래서 뭐하고 뭐? The bottle과 it.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위치 또는 대수로 바꾸고. 근데 지금 hold라는 잡다라는 동사의 뒤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it은 무슨 어로서 이 자리에 있었어? 그렇죠. 목적으로서 이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쳐진 뒤에도 이 자리에 it이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어떻게 된다? The bottle my sister is holding is heavy. 엉뚱한데 넣지 마세요, 제발. 관계사절은 무슨 사 뒤로 간다? 선행사 뒤로 가야죠. 문장 끝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또 써드려야 될것 같네. 오늘 결석생이 많아서. 더 bottle my sister is holding is heavy. My sister가 홀딩하고 있는 bottle은 무겁다. 됐습니까? 여기에 절대로 이딴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좀비 때려잡으시고요. 좀 덥네 벌써.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도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해보겠습니다. Look at the baby. The baby is sleeping on the sofa. 뭐해라? 베이비를 봐라. 베이비는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중이다. 그럼 두 번째 과정.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베이비를 봐라. 됐습니까? 주절은 Look at the baby. 관계사절이 되는 것은 The baby is sleeping on the sofa. 뭐 찾기? 뭐랑 뭐? The baby랑 the baby.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뭐가 뭐로 바뀐다? 뒤에 있는 the baby가 뭐로 바뀐다? Who로 바뀌죠. 그러면 합쳐진 문장 생략할 거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Look at the baby sleeping on the sofa. 그래서 who is 원래는 생략이 안 되죠 주격이라서. 근데 마침 뒤에 be 동사 있으니까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Look at the baby sleeping on the sofa. 하필이면 또 look at이네.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하필이면 look at이니까 Look at the baby sleep on the sofa. 그래서 그 아기가 소파 위에서 자 보아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 아시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드디어 관계 부사로 왔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렇죠? 그 다음에 뭐 place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what the place 또는 what the place? 뭐 in the place 또는 at the place.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the way? In the way. In the way 기억들 아십니까? 네. What the day? On the day. On the day. What the year? In the year. In the year. What the time? On the time. At the time. 기억나십니까? 이거 왜 해봤죠 우리가? 그래서 뭐 이거 이제 관계부사 할 때 이제 선생님이 뭐 해봐라 뭐 해봐라 두 문장 분리해봐라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문장이 하나 있고 문장이 하나 있고 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the day 같은 게 있어 아니면 뭐 the place 같은 게 문장이 어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두 문장 분리했는데 그러면 the day나 the place 분리하는 순간 관계사라는 문법이니까 얘가 이 문장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죠 어쨌든지 얘가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때?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예, the day, the place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 말은 얘들이 다 명사란 얘기고 이 속에 명사가 관계사절로 합쳐져 있을 때는 없단 얘기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요. 관계사절은 어때야 제맛? 불완전해야 제맛. 됐습니까? 그런데 두 문장 분리하는 순간은 그럼 완전해져야 되니까 the day나 the place가 다시 들어가겠죠 여기에. 네. 그쵸? 근데 그 순간 얘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쵸?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the day 같은 경우엔 what the day가 되어야만 한다? on the day가 되어야만 하는 경우 그쵸? the place 같은 경우에는 at the place나 in the place가 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곧 내년 3월달쯤에 만나게 된 문제가 이 자리에 관계 대명사가 맞게 관계 부사가 맞게 니들 구분할 줄 아니?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문장인데 어떨 때는 얘를 쓰는 게 맞고 어떨 때는 쟤를 쓰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여기다 이제 뭐 쓸 것 같아? 이거 쓸 것 같지 않나요? 네. 하겠죠? 네. 그쵸? 자, 뭐, 그럼 뭐, 거의 뭐,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똑같고, 내용도 거의 똑같아. 내가 뭐 하냐면, 내가 무슨 시제에 뭐예요? 어떤 장소를 기억한단 말이죠. 내가 어떤 곳을 기억하고 있어. 그렇죠. 장소는 장소인데 우리가 뭐 했던 10년 전에 갔던 그렇죠. 우리가 10년 전에 갔던 장소를 기억한다. 이건 우리가 10년 전에 방문했던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단어만 넣어야 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Where. 그렇죠. Where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한 단어만 가야 한 단어만 넣어야 되고 얘를 엄격하게 지키겠다 얘를 쳐다보고 엄격하게 지키겠다면 이 자리에 뭐야? 그런 말이죠. 왜 그러냐? 아까 전에 뭐 하라고 해서 내가 두 문장 분리해보라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I remember the place에서 여기서 관계사절이 시작됐으니까 두 문장 분리할 때 여기다 마침표 찍으면 되겠지. 네. 그렇죠? 그다음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어쨌든 넣어야 된다며 그래야지 문장이 완전해진다며
그럼 얘가 일단 들어갈 자리는 어딘데? went 뒤인데 we went the place가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we went to the place. 그래서 달고 들어갔어? 걍 들어갔어? 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될 자리다? 관계 부사가 와야 될 자리라고요. 선행사가 명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고 있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잖아.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 써놓고 이런 거 써놓고 만약 틀렸냐 한다니까. 됐습니까? 거꾸로 반대로 이 경우에 두 문장 분리하면 오케이, okay. I remember the place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얘는 필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the place가 들어갈 건데 어디에 들어가? We visited the place 10 years ago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렇죠? 달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ere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험 이 자리에다 where 써놓고 만약 틀렸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를 만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관계 부사라는 거. 그래서 걍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두 문장 분리해봐라. 걍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이게 그 관계 대명사 들어갈 자리인지 관계 부사 들어갈 자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럴라 그러면 근데 이게 될라 그러면 일단은 뭐 이렇게 설명은 쉬워. 그쵸? 설명은 쉬운데 marry me야 marry with me야 enter the room이야?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것들이 되어야,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여러분들 했던 거야. 이제 지나온 문법들을 방금 얘기한 거야. visit Korea인지, visit to Korea인지, go Korea인지, go to Korea인지. 되어야지만 이것도 틀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문법은 위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걸 알아야지 다음 걸 안다고요. 됐습니까? ride a bike야? ride on a bike야? ride on a bike. ride a bike죠. 됐습니까? 오케이. 전사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nt a bike which I can ride. 맞아 틀려? 맞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내가 원하잖아. 네. 뭘 원해요? 네. 자전거를 원하죠. 네.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어떤 자전거를 원합니까? 내가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원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치가 맞단 얘기는 선행사인 a bike가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달고 들어간다? 안 달고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니까? I want a bike. I can ride the bike. 여기에 a bike, the bike. 어쨌든 전치사 안 달려 있잖아. Ride on a bike야, ride a bike야. Ride a bike.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정상이다? 관계 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정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관계 부사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정리한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한꺼번에 정리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n, where, how, why가 있죠. when, where, how, why 가보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뭐는 없다? 그렇죠. the way, how는 없다 그랬죠. 됐습니까? 관계부사 how에서 조심해야 될 거죠. 됐습니까? 선행사 the way만 놔두고 how를 생략하든 아니면 선행사 the way를 생략하고 how만 쓰든 두 가지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ere는 관계부사 where는 되도록 생략하지 않는다 였어. 됐습니까? 이거는 제가 문법 배울 때도 그랬는데 그때 배울 때 아 그럼 조금 있으면은 되도록 생략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 어떤 식으로 변할까? 절대 생략하지 않는다 라는 문법이 될까? 생략할 수도 있다 로 바뀔까? 그렇죠. 생략할 수도 있다 로 서서히 바뀌겠죠. 사람들은 뭘 좋아하니까? 편한 걸 좋아하니까. 됐습니까?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This is the place more we studied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곳이 그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우리가 공부했던.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장소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맞은 답은 뭐겠다? 완성시켜 볼까요? This is the place where we studied. 됐습니까? 자, 이 교과서, 이 교재에서 원하는 답은 아마 얘일 거야. 근데 얘도 되긴 돼요. 다만 뭐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자, 요 동그라미 where를 선택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언제 뭐 했었는데,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가 그 장소다 라고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This is the place and we studied in the place. 됐습니까? 또는 at the place에도 상관없고요. 그 말은 지금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는, where는 뭐로 바꿀 수 있다? at which 또는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아, 여기가 우리가 공부했었던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구민중학교 아니면 도성중학교 한 20년 뒤에 방문했더니, 그렇죠? 여러분들 뭐 학교의 도서관이 수영장으로 바뀌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oh, this is the place where we studied 이러겠죠. 여기 우리 공부했던 곳인데 지금 수영장이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런데 위치를 선택했을 때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 스터디가 뭐하다라는 뜻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 이코노믹스 하면 뭐야? 스터디 이코노믹스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얘기겠죠. 뭔가를 연구한다라는 뜻도 있어.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를 선택하면 이곳이 우리가 뭐 했던 장소다? 우리가 연구했던 장소다 라는 뜻으로 바뀐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를 딱 보면서 아, 내가 피라미드 연구한 사람이야. 어? 내가 피라미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야. 그러면 이렇게 피라미드 보면서 This is the place which we studied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안 좋아요, 이런 문제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걸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 20년 뒤에 도성중, 구미중을 방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공부했던 데인데 지금은 뭐가 됐네, 급식실이 됐네 뭐 이런 거, 수영장이 됐네 뭐 이런 거. 맞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뭐 the place at으로 합시다. 뭐가 될 거기 때문에 at the place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where가 답이 된다. 그리고 얘는 in which나 at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뒤에 보면 관계부사의 생략이라는 문법도 배웠어. 그렇죠? 관계부사의 생략이라는 문법도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랑 뭐로 뽑습니까? 어, place랑 where를 놓고 저울질을 하죠. 네. 그렇죠? the place하고 where 중에 좀 더 선호하, 그러니까 생략하는데 선호되는 건 어느 거라 했어요? The place.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다? This is where we studied. 그래서 the place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the place는 마치 the thing처럼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뭐 툭 던지는 느낌이야. 그렇죠. 장소다 이러는 거죠. 장소다. 만약에 여기에 the place가 아니고 뭐 this is the library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 This is the library where we studied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the library를 생략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왜냐하면 library가 생략되면 정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곳이 뭐라는 정보가 사라져? 이곳이 도서관이다 라는 정보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the place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 생략하고 this is where we studied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We studied the library야? We study at the library야? The library.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사 달고 들어가도 달고. 됐습니까? 그래서 달고냐 갱이냐 이겁니다. 관계 대명사 들어갈 자리인지 관계 부사 들어갈 자리인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oday is the day more we will start a new semester. semester가 뭘 것 같아요? 몇 번 만나봤을 텐데? 계절 시즌? 오. 그렇죠. 학기죠. 학기. 오케이. 그래서 참 기쁜 날이죠. 해석해보니까. 여러분들 다음 학기면 3학년 2학기네 벌써.
오케이. 저것들이 벌써 고등어가 된다니. 코치 찌를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케이. 오늘이 그날이다. 그날은 그날인데 우리가 뭐 할 그날?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날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무작정 에이 더 데이니까 뭐 그렇죠. 그렇지 마시고요. 두 문장 분리해 보면 어떻게 된다? Today is the day 더하기 Start a new semester. 그렇죠. On the day 됐습니까? 그래서 on which고요. 그렇죠. which는 될 턱이 없고요. 됐습니까? on whic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Today is the day when we will start a new semester.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에는 어디다가 형광벤치를 할 것 같아? The day. The day랑 on which는 아니겠죠. on which는 안 하겠지. on which도 할까 그래? 알았어. 그럼 on which 해놓고 다시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on which 해놓고 왜 바로 지워요? 지금 이거 뭐 플러스 뭐야?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뭔 수로 생략할 건데 이거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파란색 형광펜치라는 건 뭡니까? 관계부사의 생략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오늘치는 뭔 재주를 써도 생략할 방법은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더데이가 생략 가능할까? 웬이 생략 가능할까? 하면 어느 걸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Today is the day we will start a new semester 해도 되고요. Today is when we will start a new semester도 됩니다. 일단 today가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today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날 이런 말 계속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when은 자주 생략되기도 합니다. 생략이 가능할 거고요. 왜 안 지워지고 지롤이야? 야! 얘가 좀 굼뜨네? 좀 타다 달라네? 알았어. 그럼 무서운 시험지 없애고 헐 무섭죠? 보기만 봐도 여러분 내년에 이런 거 만나보게 될 거예요. 약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이 자리에 됐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 어떻게 조금 바꾸면 됐을 쓰는 방법이 있긴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됐을 쓴 문장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Is the day that We will start a new semester on.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remember the date 어쩌고 저쩌고 We left for. 저 left for 오래간만에 나왔다. Our trip to Chin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하냐면 내가 기억하네요. 그렇죠? 뭘 기억합니까? 그 날짜죠. 됐습니다. 날짜는 날짜인데 누가 뭐 했던? 우리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었던. 됐습니까? 나는 우리가 중국으로 여행 갔던 게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무조건 뭐 더 데이트니까 무조건 where지. 안 속네. 됐습니까? 더 데이트니까 무조건 when이지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뭐 which냐 when이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달고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 By the date 더하기 we to for our trip to China on the date. 그렇죠. 그날에 떠났다. On the date죠. What the date? On the date. 그래서 when 또는 on which로 바꿨을 수 있겠죠. 하지만 where는 될 리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leave for 부산 하면 무슨 뜻이었더라? leave for 부산. 그렇죠. 부산을 향해서 부산으로 떠나다고요. leave 부산 하면 부산을 떠나다. 조심하라 그랬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서 이걸 모르면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하세요 했는데 분명히 글에 보니까 leave for 부산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부산을 떠났다 하면 틀린 거죠. 부산으로 떠난 거죠.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뭐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얘가 여기 왜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Let's go to the station when the train will start. 뭐 하자? 가재죠. 어디로? 역은 역인데 어떤 역으로? 그
그 기차가 출발할 그렇죠. 곧 이런 말은 없지만 그렇죠. 곧 출발하게 될 하면 되겠죠. 그 기차가 곧 출발하게 될 역으로 갑시다 이러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When을 where. 그렇죠. When을 where로 해놓고 한번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죠. 뭘 생각해보란 말이야. Let's go to the station 더하기 from the station. 그렇죠? The train will start. 출발할 것이다. 뭐로부터? From the station으로 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here로 바꿨어요. 그냥 the station이 선행사인데요. 얘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달고 들어갔어? From the station. 그 말은 where를 뭐로 고칠 수 있다? From which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죠. From which the train will star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난리 났네요. 그쵸? I know the place at where I bought this. 내가 뭐 한다? 내가 알죠? 한다. 뭘 알아요? 그 장소는.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이것을 구입했던. 됐습니까? 내가 이거 샀던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뭐로 고쳐야 돼요? at where를 where로 고치든지. 그쵸? 또는 I bought this, what a place, at the place니까 at을 놔두고 싶으면 at which로 고쳐주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됐습니까? 뭐 여기에 이렇게 at where 이렇게 돼 있으면 where가 얘 보고 쳐다보겠죠. 쳐다보고 뭐라 그러겠죠. where가 at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where가 at 쳐다보고 뭐라 그랬어? 그렇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러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 March is the month my school starts in March. 그래서 3월이 그 달이고 그 다음에 나의 학교는 3월에 시작한다. 무엇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선행사인 the month가 그 달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반복된 거는 March랑 The Month랑 March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March, March가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어색해요 해석하면 그렇죠? 만약에 March, March가 반복됐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없어질 예정인데 해석이 어떻게 돼버리냐 나의 학교가 시작하는 3월은 그 달이다 이런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했던 요걸 지우고 여기에 있는 the month랑 march가 반복됐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문장의 합성이 되겠죠. 그럼 요렇게 선행사 얘를 선행사로 보고 얘를 반복된 걸로 본다면 해석이 어떻게 됐다? 3월은 나의 학교가 시작하는 달이다. 요런 게 될 거고 march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march가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위치로 바뀌죠. 네. 그렇죠. 근데 난 연필심 좀 덜 쓰고 싶어 하고 싶으면 그렇죠. 인 위치가 뭐로 휘리릭 바뀌면 돼? when으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된다? March is the month when my school starts.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에 when을 썼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in이 있으면 내가 저 뒤에 있는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져줘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in이 있다면 여기 위치나 대시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Cindy went to the shop. She bought her skirt at the shop. Cindy가 갔죠? 네. Where? 그 가게로. 그녀가 샀죠? 뭘 샀어요? 그녀의 스커트를. 어디에서? 그 가게에서. 됐습니까? 반복된 거 the shop, the shop.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신디는 그녀가 스커트를 샀던 가게로 갔다가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요렇게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더 샵이 뭐로 바뀌고 위치로 바뀌었는데 연필심 줄이려고 요렇게 합쳐서 where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 to the shop where she bought her skirt 됐습니까? 그러면 where she bought her skirt에서 where she bought her skirt에서 she bought her skirt 한번 볼까요? she bought her skirt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다른 버전하면 명사가 빠졌어, 명사가 안 빠졌어. 명사가 안 빠졌죠. 네. 어 선생님 여기 명사 빠졌는데 어 명사 맞긴 한데 요렇게 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야?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관계 부사들은 완전해야 제맛, 불완전해야 제맛? 제맛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어쩌고 저쩌고 란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y 하고 how 나왔죠? what the reason? what the reason? 뭐는 없다? how는 없다 라는 얘기 하겠죠. how, which, why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랐어라 됐습니까? 자, 뭔 소리 하고 싶냐를 살펴보란 말입니다. I want to know the way more you lock the door. 내가 뭐 하고 싶습니까? 내가 알고 싶죠. 뭘 알고 싶어? 방법이죠.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렇죠. 네가 그 문 잠궜던 방법을 좀 알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 완성시키면 I want to know the way you lock the door. 그렇죠. In which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 뭐? 스 관계 대명사. 됐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부사는 없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항상 관계 대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 whic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in which를? 그렇죠. 아 재미없다. 씨. 됐습니까? 응, 그렇죠. 어, how로 바꿔 쓰려고 봤는데 이 세상에 없는 게 나타났죠. 됐습니까? 뭐는 가능하다? I want to know how you lock the door는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어휘적으로 I want to know에서 want to know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Would like to know도 되고 wonder도 되겠죠. I wonder the way in which you lock the door. wonder가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궁금하다는 건 알고 싶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거 어디서 대화 파트에서 만나본 적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 I have no idea about the reason 어쩌고 저쩌고 you left me. 그래서 I have no idea 내가 모른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네가 나를 떠났었던. 됐습니까? You left me 명사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why겠죠. I want to I have no idea about the reason why you left me. 됐습니까? 그래서 the reason why에 대해서 the reason만 남겨놓고 why를 없애도 되고 the reason 없애고 why를 놔둬도 되고 아니면 둘 다 놔둬도 되고. 됐습니까? I have no idea about why you left me.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why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얘가 뭐 the reason이 될 게 뻔하니까 why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For 그렇죠. for which를 쓸 수도 있겠다. I have no idea about the reason for which you left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no idea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 don't know about the reason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I don't know about the reason. 난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풀라 그랬는데 안 풀고 싶어졌어. 왜 안 풀고 싶어졌을까? 여기 있을 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그렇죠. 간접 의문문 문법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이번 시험 범위에 간접 의문문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 예정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상 관계사도 쭉 배우고 간접 의문문도 배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출몰할 것 같아요? 밑줄 친 왠이 의문사인가? 관계부사인가? 하나 남았는데 언제? 그건 의문사고 접속사인가? 구분할 줄 아느냐? 됐습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뭐 잘 따라오지 않니들? 어? 문법 그렇게 어려워요? 어? 할만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네. 자 일단 답을 먼저 완성하면 어떻게 될 거고 Can you tell me
How you pass the driving test죠. 그래서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니? 있겠니? 네가 어떻게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됐습니까? 너 운전면허 시험 어떻게 통과했어?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the way를 쓴다 이러면 안 돼요, 얘는. 됐습니까? 얘는 대신에 뭐라 그래야 되냐? 두 문장 분리, 두 문장 분리는 관계사 할 때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려. 얘도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하는데 좀 다르죠.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뭐 더하기? Can you tell me? 더하기? How did you pass the driving tes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how 이 속에 들어있던 did 꺼내서 주어인 you 앞으로 갖다 놓겠죠. 그래서 how did you pass the driving test? 그러니까 can you tell me? 하고 how did you pass the driving test를 합친 거고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아니라 뭐다? 의문사입니다. 됐습니까? 뭐 억지로 뭐 네가 뭐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던 방법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게 분명히 이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 나한테 말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1번하고 2번 같은 예문 있죠. 1번하고 2번 같은 이런 질문은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런 문제는 괜히 냈다가 학생들이 막 멱살 잡고 막 난리 난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관계부사입니까?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의문사입니까?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예문은 잘 안 내요. 만약에 뭐 can you tell me 대신에 I know 이런 게 왔다. 그쵸? 그럼 I know how you passed the driving test는 나는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어? 네가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던 방법을 알고 있다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관계부사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알맞은 관계부사를 써라. 그래서 오케이, 그거 해야 되겠네. 네. 그쵸? 그거 하면 뭐? strange. 그거 이상했다 알고 있죠. It was strange. 됐습니까? 그래서 it 한 부분을 쭉 밑줄 그으면 이렇게 될 거고. 됐습니까? 이 속에 뭐야 우리말에선 일어나지 않은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부분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언제 여기 왔던 이유? 과거에 여기 왔던 이유가 언제 이상했다? 과거에 이상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완성시키면 The reason why she came here was strange. 됐습니까? 요렇게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She came here에 the thing이나 it 같은 거 넣을 자리 있나요? 아니면 the reason을 넣을 자리가 있나요? She came here the reason인가요? She came here for the reason.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다 그러고 그래서 얘를 굳이 넣고 싶다면 The reason was strange and she came here for the reason. 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why 또는 for which를 써야 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The reason 생략하고 why she came here was strange 됩니까? Why she came here was strange. Why she came here was strange. 되죠? 네. 그 다음에 why 생략하고 the reason she came here was strange. 된다 안 된다? The reason she came here was strange. The reason she came here was strange.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네. 얘는 둘 다 써도 되고 둘 중 하나만 남겨놔도 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무엇을 그것을 뭐했다? 몰랐다. 됐습니까? 그럼 그것을 했는 자리에 그 표시하면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던 방법을 알았다. 됐습니까?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던 방법을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할 것 같아갖고 고쳤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도 이제 he knew. 그는 알고 있었죠. 그는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던 방법. 됐습니까? 그럼 보니까 칸이 하나밖에 없다. 그치? 네. 그쵸? 그러니까 완성시키면 He knew how she found the truth. 됐습니까? 이 자리에 the way를 대신 써도 되고요.
나는 뭐 더웨이도 쓰고 싶고 관계사도 꼭 쓰고 싶어. 아 그럼 좀 되게 까다롭네. 그치 초혜야. 나는 더웨이도 쓰고 싶고 관계사도 꼭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든 가능하냐? He knew the way. 뭐 the way? 뭐 the way? 그래서 in which she found the truth. 이렇게 쓸데없이 연필 낭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He knew the way in which she found the truth. 됐습니까? 이 버전도 가능은 합니다. 됐습니까? 자, 잘 팔로잉 하고들 계신가요? 두 문장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Do you know why she stopped studying? 너는 뭐하니? 알고 있니? 무엇을? 왜 그녀가 공부하는 것을 멈췄는지. 뭐 얘하고 얘에 대한 얘기 할 것 같죠? 네. 그쵸? 뭐 또 둘 다 된다고? 둘 다 되게 뭘 둘 다 돼? 너 말이야 너 신동이. 됐습니까? 이 새끼 이거 숙제를 빨리빨리 안 보내고 있네. 아, 한번 찾아가고 한번 조질까? 집도 알고 있는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휴, 얘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됐습니까? 얘도 어디 있어야 되냐면, 간접인물이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건 사실은 뭐 더하기 뭡니까? 뭐 더하기? Do you know? Do you know? 더하기? Why did she stop studying? 이거예요. 다 풀기가 싫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답을 써드리면 Do you know the reason? Why did she stopped studying? 인데요. 얘는 이게 아닙니다, 원래. 됐습니까? 얘는 Do you know? 더하기? Why did she stop studying? 입니다.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처럼 됐습니까? 뭐뭐 이 어떤 질문에 대한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놈?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is로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의 경우에는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동 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stop 뒤에 to study 이런 게 온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춘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자리에 to 두고 왔다. 그래서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다? In order, so as, stop, in order to stud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음에 드나 볼까? Ted told me the way he saved the money. 됐습니까?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Ted가 뭐 했습니까? 나한테? 말했잖아요. 뭘 말했습니까? 그것을 말해줬죠. 그거 뭐? 그가 돈을 저금했던 방법. 됐습니까? 테드는 나한테 그가 저금했던 방법을 물론 해석은 테드가 나에게 그가 돈을 어떻게 저금했는지 말해줬다 해도 상관없고 저금했던 방법을 말해줬다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얘는 이 자리에 쓸 how는 뭐가 아니다? 의문사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렇기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way로 바꿔 써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의문사가 맞다면 됐습니까? 그렇다면 더 way로 못 바꿨습니다. 근데 요즘 경향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의문사냐 관계사냐 이거 묻는 거 엄청나게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덜 나와요. 사실 그게 뭐 의문사인지 뭐 관계부사인지 구분하는 게 그렇게 뭐 표현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금도 봤잖아. 이 문장을 테드는 그가 돈을 어떻게 저금했는지 말해줬다라고 해도 의미는 통하고 테드는 나에게 그가 돈을 저금했던 방법을 얘기해줬다 해도 상관은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뭐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뭐 접속사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약간 구닥다리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도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은 지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뭐 문제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가서 선생님 멱살 잡고요.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관계사냐 이게 의무사지 막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생략입니다. 정리했었습니다. 아까 where는 되도록이면 정리 안 하고 생략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where 앞에 있는 the place 이런 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뭐 the thing 뭐 the thing 같은 경우는 아예 what으로 후루룩 없어져 버리기도 하죠. 됐습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뭐 the place, 뭐 the time 이런 것도 흔히 사라지는 뭐 선행사들입니다. the place, 뭐 the time 이런 것들, the reason, the way 이런 것도 너무 평범한 뜻이라서 방법, 이유, 장소, 시간 선행사들이 애들일 때는 흔히 생략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생략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생략할 수 없으면 X라입니다. This is the time when children can play. 그래서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적 용법이면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네. 네. 준비는 됐습니까? 모더 타임.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time and the children can play at the time.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and children can play at the time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명사죠. 뭘 달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계속적용법이라는 얘기다. 지금이 그때고요. 아이들은 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Tell me the reason why you can't join the team. 나한테 뭘 좀 얘기해 달라?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할 수 없는 네가 그 팀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얘기해 달라. 됐습니까? 그러면 why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why를 놔두고 the reason 생략할 수도 있고요. 둘 다 놔둘 수도 있고요. 얘는 제일 자유롭다 했었어요. 나 같으면 뭐 나같이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어떤 버전을 선택하겠다? Tell me why you can't join the team. 그렇죠. 이걸 선택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는 찾아서 쓰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can remember the day when the Olympics began. 누가 다? I can remember the what? 어떤? When the Olympics began. 그래서 나는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그날을 기억할 수가 있다. 평창 올림픽 몇월 며칠 날 시작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이상한 녀석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The day. 그렇죠. 바로 the day 생략이 가능하죠. I can remember when the Olympics began. 됐습니까? 네. 왜 생략할 수 있죠? 오케이. 바로 when이죠. 그렇죠? when을 생략할 수가 있죠.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올림픽이 시작됐던 때를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몇월 며칠 날 시작됐는지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어떤 정보가 사라져 버려? 몇월 며칠인지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을 생략. I can remember the day the Olympics began. 이렇게 해주셔야죠. 됐습니까? 그냥 the time이 아니야. 흔해 빠진 특별한 뭐 아주 뭐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행사가 아닙니다. time인지 아니 뭐야 day인지 month인지 year인지 됐습니까? 날인지 뭐 달인지 연도인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단어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I don't know the reason why Kevin left for his hometown. 오케이, 그럼 케빈이 지금 이제 고향에 있는 거야? 고향을 떠난 거야? 고향에 그럼 케빈이 고향에 있는 거야? 고향에 없는 거야? left for his hometown만 해석해 볼까? left for his hometown 그의 고향으로 떠난 거잖아. 그의 고향으로 떠났다. 그럼 케빈은 고향에 있는 거야? 고향을 떠난 거야? 고향에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자꾸 left his hometown하고 left for his hometown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케빈이 타양살이 하다가 지쳐서 좀 집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렇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이유를 몰라요. 이유는 이유인데 케빈이 그의 고향으로 떠났던 이유를 모르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생략할 수 있는 건 몇 군데가 있고
두 군데 뭐하고 뭐 누가 why 둘 다 생략할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는 남겨둬야 되겠죠. I don't know why Kevin left for his homet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얘도 또 간접 의문입니다. 모른다며. 됐습니까? 뭐 더하기 I don't know 더하기 why did Kevin leave for his hometown을 합친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그러니까 뭐 책 쓰는 사람도 이렇게 뭐 할 정도로 조금 구분이 좀 무의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생략된 놈을 넣어 아 참. 그리고 방금 봤던 2번 문제에서 관계부사 뭐가 들어 있는 건 안 하고 있네. How? 하우도 안 했고. 근데 그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관계부사 where는 되도록이면 뭐 하지 않는다? 생략하지 않는다 그랬죠. where는 생략 안 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관계부사 where 앞에 예를 들어서 뭐 the school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면 the school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하지만 여기에 뭐 왔을 때는 the place 이런 거 있을 때는 날려버리고 where만 놔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휑휑휑 가능하다 더 플레이스는.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엔 생략된 놈을 복원시켜 달라. 미리 쭉 문제를 뭐 쭉 훑어봤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는 관계부사 걔가 안 나오고 있죠. 누가 안 나와요? How가 안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뭐 다 이유가 있겠지 뭐. 됐습니까? Okay, Sunday is the day I can play soccer. 그래서 일요일이 뭐다? 그날이다! 어떤?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Sunday is the day 더하기 can play soccer on the da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when 또는 on, which 같은 것들이 생략됐죠.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생략 안 된다며요. 한꺼번에 생략하면 되지 뭐. 한꺼번에 생략해버리면 되잖아. 이게 when이 어차피 될 거니까. on which는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겠죠. 된다니까요. which만 생략할 수도 없어. on which 생략할 수 있는 거죠. on which가 when이 되니까. 그러니까 which만 생략할 수는 없다고. 여기에 on이 있으면 안 된다고. on which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잖아. 네. on which가 when이 되잖아. 네. 그럼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지. 네. which만 생략할 수는 없단 말이야. on which를 썼을 때. got it? got it. 그 다음에 I know why she ate the food. 내가 언제 알아? 언제 알아? 오케이. 그녀가 언제 그 음식을 먹었던 이유를? 그녀가 과거에 그 음식 먹었던 이유를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어도 되겠고요. I know the reason why she ate the food. I know the reason why she ate the food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뭐 너무 고등학생들 필기하는 것 같나? 뭐 이게 리즌인 건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It is where we can take a walk. 그래서 이곳이 뭐다?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장소다. 됐습니까? 자 봐. where 살아 있잖아. 그렇죠? 그럼 where 앞에 뭐가 사라졌을까? 그렇죠. It is the place.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the place where we can take a walk. 이것이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장소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관계 부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 부사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뭐 보통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좀 빨리 치잖아. 네. 그쵸? 보통 얘들이 등장하는 건 기말고사 치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치고 나서 학교에서 복합관계대명사나 복합관계부사를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면 열심히 수업을 듣잖아요. 그쵸? 시험 다 끝났겠다. 그치? 시험 다 끝났겠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겠죠? 네. 그쵸?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긴 배우는데 대충 지나갑니다. 대충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3월 모의고사에는 당연히 교과서에 나왔잖아. 중학교 교과서에 다 나왔었어. 그렇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니들이 뭐 했다고 생각하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합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뭐 나중에 또 교과서에 할 때 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할 시간이 크게 많이 없단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익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복합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릴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 할 때도 쓰이고요.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누구라도 만날 수, 난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뭐 데이트 할 수 있어. 뭐 이런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니 맨날 니 너 남자 보는 여자 보는 눈이 형편없더라. 어, 맨날 그런 애들만 사귀냐. 어? 네가 누구를 뭐 사랑하든지 난 반대세. 뭐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뭐 일단 간단하게 뭐 내가 만날 수 있다. I can meet. 자, 그 다음에 뭘 쓸 거고요. 뭘 쓸 거고. 그쵸? 내가 만날 수 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나는 그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처리해도 되잖아, 이 부분. 그쵸? I can meet him. I can meet her. 이렇게. 됐습니까? 뭘 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한다. I want. 이렇게 써.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Whomever가 들어간단 말이야. 됐습니까? I can meet whomever I want. 됐습니까? 뭐 whoever도 가능합니다. Whoever I want, whoever I wa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간에 네가 사랑한다? You love. 뭘 쓰고 해줘. 뭘 쓰고 you love 이릅니다. 됐습니까? 네가 사랑한다 인데요. 여기다가 뭘 넣으면 네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간에가 되죠? 그래서 뭐다 또? Whomever. 그렇죠. Whomever you love 하고 여기에 꼭 요거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don't agree with you 하면 되겠죠. 난 너한테 반대 찬성하지 않는다. I disagree with you. 그러니까 자, 왜 두 문장을 보여주고 있느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요게 요 부분 내가 원하는 누구라도 어떤 라도죠. 어떤 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뜻이죠. 네. 그쵸? 어떤 뭐뭐라도 어떤 그쵸? 네. 자꾸 왜 이러는가 싶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whomever I want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네. I can meet anyone that I wan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쵸? I can meet anyone that I want.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 나는 다 만날 수 있어. 됐습니까? 자, 여기 애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애니가 정상적으로는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쓰이는데 없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그래서 이 애니는 무슨 뜻이다? 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남자라면 him. 그렇죠? 여자라면 her겠죠? 지금 그러면 얘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은 뭐의 역할? 그렇죠. 명사의 역할이죠. 명사의 역할. 재료를 얘기하면. 됐습니까? 아, 역할을 내가 물었으니까 목적어 맞네요. 네. 재료로서는 명사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이와 같이 뭐가 될 수 있다? 명사절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힘이 될 수 있다 그랬죠. 힘이나 허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똑같이 whomever you love인데 얘기를 뭐 이렇게 해볼까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whomev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중요하다, 상관한다, 중요하다, 상관한다.
상관 안 아무 상관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노 matter whom you love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No matter whom you love.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는 방금 봤던 이 whomever 얘를 보고 뭐예요? 이번에는 뭐라 이게 지금 무슨 아까는 명사절이었어. 아까는 명사절이고요. 이번에는 무슨 절?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얘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whomever를 no matter whom I want로 바꿔 쓰면 그건 틀리는 거야. 거꾸로 얘를 anyone whom you love로 바꿨으면 또 틀리는 거야. 상관없대잖아. 상관없어. 난 반대잖아. 상관없어. matter의 뜻이 뭐다? 중요하다. no matter의 뜻은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다. 됐습니까? whom을 누가 네가 러브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길을 가겠다.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또 양보네.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선봉이 계속 틀어놓을까요? 됐습니까? 예,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머지 애들도 비슷합니다. whichever 이런 것들. 뭐 네가 어느 걸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나는 이게 좋아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엄마랑 아빠랑 이제 차가 너무 낡아갖고 차를 보러 갔어. 그쵸? 새 차를 사자. 드디어 적금을 깨자. 그쵸? 같이 봤는데 아빠는 이게 마음에 들고 엄마는 저게 마음에 들어갖고 막 둘이 막 네가 뭘 고르든 난 이게 마음에 들어 막 이런 거 할 때 whichever you choose 이러겠죠. whichever you choose 양보의 부사절인 겁니다. 됐습니까? 뭐 whatever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풀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됐습니까? 어우 무서워라. 그렇죠? 무섭죠? Whoever you is, I will have the same thing. 됐습니까? 어우 무서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누구를 먹든지 간에 나는 같은 걸 먹겠어. 어우 무서워. 됐습니까? 식인종들 대화였고요. Whatever you eat, 네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이 나는 같은 걸 먹을 거야. 짱나죠 이런 사람들 같이 가갖고. 야 뭐 먹을래? 너 먹는 거. 아, 의견을 좀 내라고 이 자식아. 그럼 억수로 눈치 보이잖아, 그치? 둘 다 한 명은 결정장애가 없고 한 명은 결정장애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치? 둘 다 결정장애면. 그치? 뭐 먹을래? Whatever you eat, I eat the same. 아, 그럼 막 이 말 듣는 애가 눈치 보잖아, 쟤. 아, 내가 이거 고르면 좀 좋아할까 싫어할까 막 하다가 같이 그냥 손잡고 집으로 각자 집으로 가겠어 그냥. 손잡고 각자 집으로 먹어야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whatever you eat. 자,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너무 티가 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식인종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will be welcomed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will be welcomed. 환영하는 거야, 환영받는 거야. 여기 이런 거 왜 붙어 있는지 알겠죠? 네. 이런 거 왜 있는지 알겠죠? 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 조동사 수동태. can be pp, will be pp. 됐습니까? should be pp. 어쨌든 뭐 완성시키면 anyone who comes will be welcomed. 그거 뜻은 그렇죠. 어떤 여기에 오는 누구라도 환영받을 것이다. 뭐 여기에란 말은 없지만 넣어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Anyone who comes here will be welcomed. 여기 오는 누구든지 다 환영받습니다. 환영받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nyone who comes도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죠. 그럼 되돌아가서 whatever you eat, I will have the same th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you eat, I'll have the same thing.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한다? 양보의 부사절. 그 다음에 anyone who comes will be welcomed에서 anyone who come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oever comes will be welcomed. 그래서 얘는 무슨 절? 명사절이죠. 왜냐하면 he will be welcomed, she will be welcomed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구분 되시겠습니까? 양보의 부사절과 명사절인 경우?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세요. 어쩌구 저쩌구. 잠깐만요. 한번 볼까? 퓽퓽퓽퓽퓽퓽퓽퓽퓽 나와라. 아, 이렇게 보면 한꺼번에 볼 수 있겠구나. 한번 찾아볼까? 하나도 없네? 봤는데 여기서? 어? 그럼 이걸로 찾아볼까? 더 있나? 더 없네? 이게 다야? 그래서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가 뭔 뜻일 것 같아?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하고 쉼표는 있네. 그렇죠. 아무리 그 꿈이 무서웠어도 상관없이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No matter how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However scary the dream wa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1 때 많이 만나볼 많이는 아니네. 이거 많이 만난다 그래놓고 하나밖에 안 나오네. 얘들 거에도 있었는데. 아이고 스펠링을 잘못 쳤다. T가 두 개인데. 한 번밖에 안 나와? 얘도. 여기는 뭐가 있냐면 No matter where they were 가 있어요. No matter where they were. No matter where they were 가 무슨 뜻이 갔어요? No matter where they were. 그들이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럼 No matter w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ver they were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합관계사를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랐어라. 뭐 break the rules will be punished 할 건데요. 근데 이거 다 풀고 나서 얘들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 보면 will be punished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벌 받을 것이다. 처벌 받을 것이다. punish. punish의 뜻은 벌 주다죠. 처벌하다. 됐습니까? 뭐 DC의 뭐 그 히어로 중에 퍼니셔라고 있죠. 퍼니셔. 별 관심들 없죠? 퍼니셔. 퍼니셔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응징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있는데 재밌던데. 오케이. 좀 잔인해요, 근데. 자, 어쨌든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될 거고 그 규칙들을 어기는 누구든지 벌받을 것이다. 그죠? 그쵸? 뭐, rules를 break 하는 누구든 벌받을 것이다. 됐습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whoever breaks the rules will be punished. 됐습니까? 그래서 breaks the rules 하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벌받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웨메 난 뭐 할 거다? 만날 거다. Whomever you recommend. 됐습니까? Whomever you recommend. 나는 너 네가 추천하는 누구든 만날 거다. 됐습니까? 네가 권하는 사람 누구라도 만나볼게요. 선보러 갈게요. 그 다음에 By me whichever I want to hav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By me 뭐 해주세요? 사주세요. Whichever want to have. 내가 원하는 건 어느 것이든.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어느 거든 상관없이 좀 사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whoever breaks the rules will be punishe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yone who breaks the rules죠. Anyone who breaks the rules. 그러니까 이 문장은 he will be punished, she will be punished니까 whoever breaks the rules는 명사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렇죠. 명사절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간단합니다. I will meet him. I will meet her잖아 이거. 그렇죠? 그래서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ll meet anyone whom you recommend. 됐습니까? 마찬가지 명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물론 it으로 바꿨을 때는 어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더라? By it for me. By it for me. 그걸 날 위해 사주세요. 지금 방금 뭐 한 거야? By it for me.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거죠. 삼형식 전환이죠. By가 투스입니까? 이 똥개들아? By it for me. 어쨌든 이게 it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y me anything which I want to have. 그러니까 anything which I want to have로 바꿀 수 있다. Buy me anything. 뭐든 사줘. Which I want to have. 내가 갖고 싶은 건 뭐든. 그래서 여기는 양보의 부사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벌써 생긴 거에서 약간 티는 났어. 그렇잖아. 그렇죠? 쉼표가 없었죠.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게 되도록 빈칸에 맞으면 써라. 그래서 whoever comes first will have this gift.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이 선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he or she will have the gift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yone who comes first will have this gift. 됐습니까? 선생님이 anyone who만 하니까 anyone that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Anyone that comes first 됩니다. 네. comes 생긴 거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who든 who 또는 that이 뭐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형태 주의하라고 하는 거 계속 기억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No matter what she says, I will agree with her. 그렇죠? 이 사람은 착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녀에게 찬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hatever she says, I will agree with her.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렇죠. 양보의 부사들이죠. 무슨 말 하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what she says. Whatever she says. 됐습니까? 칼질 하랍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는. 벌써 이제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너무 티가 나는데. 누구를? 누구라도 어디로? 그 파티로 뭐 하고 싶다? 초대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그럼 칸수가 이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뭘 쓴다 치고 됐습니까? 얘를 단수라 치고 친절하다를 써볼까요? 이 뒤에다가 친절하다 is kind. 그러면 칸수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 그렇죠? 그러면 문장 완성시켜볼까요? Want to invite whoever is kind to the party. 자,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어가는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뭐 앞에서부터 채우려고 용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친절하다를 쓴 다음에 친절한 사람이면 누구라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whoever is kind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네. 됐습니까? 마음의 준비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는 네가 필요한 건 무엇이든 내게 사줄 거래요. 누구는? 아, 이 질문 하면 너무 티나는데. 무엇을?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누구에게? 너에게 뭐 할 것이다? 사줄 것이다. 밑에 쓱 봤죠? 그럼 for 필요해? for 필요 없어? for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첫 칸은 비워두시고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을 쓰란 말이야? 남은 뒤에 두 칸, 네가 필요로 한다를 쓰란 말이죠. 네가 필요하다. You need. You need.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건 무엇이든 whatever you need. 됐습니까? I buy you whatever you need.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뭐 결혼하기 전에 이런 뻥들 잘 치죠. I buy you whatever you ne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아, 이 질문하면 너무 티가 나는데 누구를 내가 만나고 싶어 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뭐 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뭘 쓰고요? 됐습니까? 나중에 쓰시고요. 여기다가 어떤 의미를 네가 만나고 싶어 한다를 쓰면 되겠죠. 네가 만나고 싶어 한다. I want to meet. 아, 내가 오네요. 미안합니다. I want to meet. 됐습니까? I want to meet. 그럼 칸은 남은 칸 하나니까 규칙을 다 지키고 씁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she will find whomever I want to meet. whoever도 가능하지만 whomever가 원칙이죠. She will find whomever I want to m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I want to invite whoever is kind는 whoever is kin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want to invite anyone who is kind.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말 하면 너무 티 나는데 했는데 아까 전에 이거 누구죠? 누구? 그러니까 명사죠. 이것도 무엇이죠? 그거죠. 또 명사. 전부 다 명사니까 그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whatever you need는 He will buy you anything which you need. 아, 미안합니다. Anything이네, anything. 그렇죠, anything이니까 anything that you need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무슨 thing은 뭐 좋아한다? That 좋아한다. He will buy you anything that you need. 참 찌질한 규칙들 많죠. 아이, 관계사 이거 만든 새끼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가면 내가 조져놓을게. 아십니까? 이 새끼야 그냥 다 됐어. 그냥 뭐 계속적인 뭐 전치사 다 때쳐. 그냥 다 됐. 그냥 써.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탁 돌아와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래서 또 관계에서 어려워요 이러고 있을걸 또?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네가 타임머신 만들어. 그럼 내가 할게. 그럼 규현 네가 할래? 네가 타임머신 만들면 내가 그건 하고 올게. 아, 그럼 상관없겠고 넌 그때쯤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다 마스터 했을 테니까. 그치, 네 후배들도 관계대명사 쉽게 배워야 돼 어렵게 배워야 돼? 어렵게 배워야 되지 당연하지. 그치, 새끼들 어디 쉽게 배우려고, 어디 거저 먹으려고. 그래서 결국 타임머신은 발명되지 못했네요. 됐습니까? She will find anyone whom I want to meet이죠. 어떤 나도를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오늘 드디어 우리 깨달았어. 타임머신이 발명 안 되는 이유를. 됐습니까? 잘못된 과거를 좀 뭔가 좀 고치면 지금 좀 더 행복할 텐데. 그치? 난 벌써 이제 불행한 시기를 다 거쳤기 때문에 니들 다 힘들게 살아. 그래서 타임머신 발명 안 됐습니다. 자, 얘들은 전부 다 부사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전부 다 부사들이었는데 뭐가 조금 다르냐 하면요, 요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뭐 간단한 건 나는 요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내가 무슨 키 누를 것 같아? 그 다음 요 다음에 내가 무슨 키를 눌러야 되는데? 그게 뭔데? 쉼표. 또 연애 편지에 많이 쓰는 내용. 네가 어디 있든 난 네 생각만 할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문장 쓰기 전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erever I want, where. 왜? 뭐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나는 어디 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어디든. 됐습니까?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만들어 볼까요? 난 갈 수 있어. I can go. I can go.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디든지 하고 싶으면
Wherever I want to go까지 써야 되겠네요. 이래야지 문장이 완성되겠죠. I can go wherever I want to go. 내가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뜻을 가진 말 쓸까? 누가 다를 쓰면 되는데요? 그렇죠. You are죠. 그러고 싶어 쓰면 되겠죠. 그럼 네가 어디에 있든지 wherever you are. 그렇죠. Wherever 이상하네. Wherever you are. 그 다음에 I will think about you 하면 되겠죠. Wherever you are, I will think about you.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앞에서 봤잖아. 그치?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양보의 부사절 이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No matter where you are. 네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where you are.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Wherever you are, I will think about you. No matter where you are, I will think about you.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저 얘는 이렇게 하지 뭐. 나는 어떤 장소라도 갈 수 있다. 어떤 장소라도. To anywhere. To anywhere. 그 다음에 자 anywhere 쓰려고 하면 뒤에 거 쓰기가 힘들어서 To any place 띄어 써야지.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가고 싶어 한다가 가고 싶어 하는 됐으니까 그렇죠. 여기 뭘 써야 될 텐데 여기다 뭐 쓸래?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go any place야. I want to go to any place야. I want to go to any place. 달고 들어갔어? 걍 들어갔어? 그럼 여기 뭐 쓸래? I can go to any place where I want to go. 됐습니까? 그래서 to any place where I want to go. 됐습니까? Wherever. 아이고 여기 wherever인데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I can go wherever I want to go. No, I can go to any place. 어떤 장소라도 갈 수 있어.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내가 가기를 원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지? 아까 전에 내가 물어봤잖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래서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죠.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는 그냥 부사절이나 또는 양보의 절.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뭐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명사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명사 앞에다가. 명사 앞에다가 이거 뭐야 이거 to를 붙였죠. to를 붙였기 때문에 부사절이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I can go to wherever I want to go 이러니까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 된 거예요. 그냥 전치사가 없는데 부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얘는 부사절이라 그러고요.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라 그러고요. 됐습니까? 양보 이거 어떤 놈이 쉬는 거야? 아 양보라는 말 좀 바꾸고 뭐 딴 거 할 거 없나? 뭐 자꾸 버스에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자꾸 생각하면 됐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결국. 됐습니까?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써보자. The cat followed her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네요. 누가 다? The cat이 followed.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er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The cat followed her wherever she went 됐습니까? 아, wherever 왜 이렇게 못 쓰겠냐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묻겠죠? 됐습니까? The cat followed her wherever she went 됐습니까? 고양이가 이런 애는 잘 없는데 그치? 개냥이 그렇죠 개냥이네 진짜 이거 그렇죠? 개냥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개냥이는 개가 고양이 같은 게 개냥이야. 고양이가 개 같은 게 개냥이야. 고양이가 개 같은 게 개냥이야. 아 뒤에 있는 게 주인공이구나. 네. 그래서 냥이니까 고양 개 같은 고양이. 어, 그러니까 얘 맞네.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같은 개는 뭐라고 부르지? 고양이 같은 개 못 먹어요. 그냥 개, 고양이 같은 개 이래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개냥이 양개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양갱이 뭐 이상하다. 됐습니까? 양갱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Please call me 하고 있네요. Please call me. 나 뭐 해달라? 나한테 전화해 달래줘.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나한테 전화해달라. 언제 전화해달라? Whenever you are free. 그렇죠. 네, 뜻은 나한테 전화줘. 네가 한가할 때면 언제라도. 됐습니까? Whenever. Whenever도 개떡같이 썼네. 됐습니까? 뭐로 바, Whenever you are fre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아유, 씨. 심표 저거 참 눈에 거슬리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남은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넣어볼까요? However tired she is, she always smiles. 됐습니까? However tired she is always smiles. 이거 무슨 뜻일까? 어, 그렇지. 어, 네 명이 막 뿡닥뿡닥 하니까 뭐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녀가 피곤한 날이라도 그녀는 언제나 However scary the dream was. However scary the dream was. 아무리 그 꿈이 무서웠더라도 However tired she is. 아무리 그녀가 피곤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녀는 항상 미소 짓는다. 됐습니까?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 별로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까? However tired she is, she always smiles. 아무리 그녀가 피곤하더라도, 얼마나 그녀가 피곤하든 상관없이, 아무리 그녀가 피곤하더라도, 같은 뜻이고요. 자, 그럼 아까 하기로 했는 거 벌써 티가 팍팍 났는데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id the cat follow her? 줘? 그러니까 the cat followed her to any place where she went. 줘. To any place where she went. 그녀가 갔었던 any place라도 따라갔다. To any place where she went. 그 다음에 이것도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가 한가할 때는 뭐 언제라도 나한테 전화했으니까 언제 전화드릴까요? 라고 물었겠죠. 언제 전화드릴까? 어, 뭐 한가할 때 아무 때나 전화해. 그러니까 얘 뭐로 바꿀 수 있다. Please call me. What the time? At the time이었죠. 그러면 뭐겠어? At any time when you are free. At any time when you are free. 네가 한가할 때면 언제라도. At any time when you are free. When 생략 가능하죠. 네. Any time은 생략할 수 있을까? 아니요. 얘가 사라지면 언제라도가 사라지는 거잖아. 네. 안 되겠죠, 그러니까. At any time you are free. 됐습니까? When은 생략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However tired she is, she always smile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No matter how tired she is, she always smiles. 됐습니까? No matter how tired she is.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느냐면 여러분들이 However를 무슨 뜻으로 이미 만나본 적이 있어?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러나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얘가 그러나가 되려면 여기 쉼표가 이렇게 있어야 돼. 됐습니까? 참, 그리고 중학생들은 however가 이렇게 뭐 어떤 글을 시작할 때 글이 쭉 이어지다가 마침표 있고 however가 등장하고 뒤에 쉼표 있고 문장이 나오는 거 이런 거 많이 만나보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 however가 여기 중간에 막 이렇게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However 뭐 그들은 뭐 등산을 갔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잖아 여러분들은. 근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등산 갔습니다. However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장도 있어요. However가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거 많이 만나볼 거야. 중학교 때는 however로 시작하지만 그래서 쉽지만 however가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뭐 직접 봐야 느끼지 뭐.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했는데 여기도 쉼표가 있고 여기도 쉼표가 있네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간다. She goes.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wherever를 쓰고 해석 먼저 하면 어딜 가든지 상관없이 there are crowds. 뭐가 있다? 군중들이 있다. 뭐의 군중? of people. 그렇죠? 사람들의 무리가 있대죠. 그렇죠? 얘가 뭐 waiting 뭐 하는 놈일까 이거? 이거 했죠. 됐습니까? people은 people인데 뭐 하고 있는? 그녀를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군중이 있다. 그녀가 어디 가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where she goes there are crowds of people waiting to see her. 얘 되게 반갑죠? 네. 얘도 반갑고 얘도 반갑잖아. 그치? 네. 일단 여기는 뭔 일이 일어났어? There are crowds of people who are waiting to see her. 무슨 제목법? 왜 기다리는 사람들? 그녀를 보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무슨 형법? 부사형법. 됐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됐습니까? 보기 위하여. 왜 기다리고 있어? 보기 위하여. 됐습니까? 보기 위하여. 그녀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뭐 어떤 스타란 얘기, 셀럽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다가는 You visit me 먼저 쓰면 You visit me는 너는 나를 방문 한다고. 그 다음에 whenever 넣으면 네가 나를 언제 방문하든지 상관없이 I will serve you the best. 난 너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할 것이다. 그래서 no matter when you visit me, no matter when you visit me, I will serve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거 들어가면 뭐 없다 그럴래?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에 양보에 부사드리면서 동시에 시간에 부사드립니다. 시간에 부사드려서 버리장머리 찾으셔야죠. 두 문장의 뜻 너무 빠른가요? 빨리 해야 됩니까? 3분 남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뜻이 같아지도록 복합관계 부사를 사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No matter how 빼고 No matter how만 빼면 안 되겠네. How, no matter how fast 빼고 He drives는 그는 운전한다죠. 그러면 no matter how fast he drives는 그가 얼마나 빠르게 운전하든지 상관없이 he's not going to there in time. 그는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무리 빨리 운전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fast he drives. 됐습니까? however fast he drives죠. However fast he drives, he's not going to get there in time. 그래서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걸 지금 온몸으로 쉼표로 증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ll be there.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왜? 너를 위해서 언제? At any time when you need me. 네가 나를 필요하는 언제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I'll be there for you whenever you need me. 됐습니까? 이번에는 시간의 부사절이다. whenever you need me. 그다음 계속해서 당신이 편하고 시키 당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곳은 어디에든 앉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이구야.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디 앉을까요? 그랬더니 편하다고 느끼시는 곳이면 어디든 앉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는 비워놓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당신이 여기다가는 어떤 뜻 네가 편하게 느낀다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가 편하다고 느낀다? Comfortable. 됐습니까? You 이거부터 먼저 써놓고. 됐습니까? You feel comfortable. 그러면 이제 완성시켜보겠습니다. Please sit down wherever you feel comfortable. 됐습니까? Wherever you feel comfortable. Please sit down wherever you feel comfortable.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 wherever you feel comfortabl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기다 쉼표죠. 해도 뒤에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첫 칸은 일단 비워놓고요. 됐습니까? 첫 칸은 비워놨지만 여기 거는 쓰는 게 좋죠. 여기다 뭐 쓸래? Hard.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가 노력하다를 쓰면 되겠죠? 그가 노력하다 He tries. 그렇죠. 시제 잘 맞췄죠. He tries. 얘는 요걸 조심해야 돼. 됐습니까? 이 복합관계 부사는 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Hard, he tries, it's impossible to persuade her. 됐습니까? However는 요점을 조심하세요. However hard. 얼마나 춥니? How cold. 얼마나 늙은? How old. 얼마나 열심히? How hard. 하듯이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However hard he tries, it is impossible to persuade her. 그리고 이 복합관계부사 however는 뭐밖에 없었냐면요. 부사들은 없고 다 양보의 부사들밖에 없었어요. 됐습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게 표로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However는 거기에 빈칸이었어. 부사들일 때. 양보의 부사들일 때만 no matter how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아마 안 나시겠지요? 뭘 또 봐, 그치. 대충 넘어가면 될 거. 시간 다 됐는데, 그치. 봐, 여기 비어 있었잖아요. 됐습니까? 부사절은 없었어요. 양보의 부사절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 끝났나요? 아, 그거 해야죠. 네. 그래서 please sit down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앉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please sit down to? 너는 앉을 때 이렇게 고처럼 앉냐? 그렇죠. On any place where you feel comfortable. 됐습니까? Wherever는 on any place where you feel comfortab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However hard he tries, it is impossible to persuade her는 no matter how hard he tries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알겠냐, 신동이? 오케이. 빨리빨리 보내라. 너 밀린 거 많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사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